안녕하세요. 영어크라니언 김진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균형과 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온갖 독소에 둘러싸여 지내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평소 살아가기에는 더욱 편리해졌지만 독소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 독소가 있지만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 또 음식에서 비난 독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마음에서 생기는 독소가 있겠습니다. 마음에서 생기는 독소는 칠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칠정에는 일곱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감정은 노희, 사우, 비공경을 말하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나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생기는 분노, 화, 노라고 표현하고요. 우울, 슬픔, 또 불안,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데, 각 감정의 지나침은 각 장부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 황제내경이라는 한의학 고전에 보면 이 노즉기상, 희즉기완, 사즉기결, 우즉기울, 비즉기소, 공즉기하, 경즉기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감정을 오장육부와 십이경락에 배치해서 그 각 감정의 과도함은 각 장부와 경락에 악영향을 주어서 조화와 균형을 방해하니 심해지면 기질적인 병으로 가게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하게 되면, 노라는 것은 화냄, 성질냄, 분노하는, 이렇게 되면 일단 얼굴로 열이 올라오거나 뒷목이 이제 뻣뻣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또 어지럽거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면 심한 경우에 이제 숨이 차고 상열증이 돼서 눈이 충혈되거나 눈 피로를 또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간의 기운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를 한의학으로는 보면 간화 또는 간울, 간기상역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심해지게 되면 간뿐만 아니라 이 다른 장부의 기질적인 이상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고혈압이라든지 중풍, 또 여드름, 아토피라든가 지루성 피부 증상들, 이런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평소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나 화를 잘 내거나 흥분을 잘하고 다혈질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간화나 간열을 풀어주는 한약을 복용하거나 침치료를 하게 되면 화나 짜증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희즉기완에서 희는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기뻐하면 이 심장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지만, 지나치게 되면 이 기가 흩어지고 늘어져서 나태해지고 느슨하게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천적으로 심장의 기운이 약하게 태어난 정신지체아에게서 지나치게 웃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심장의 기운이 흩어져 뇌의 기능까지 약해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주신명이라고 해서 심장은 뇌의 기능을 포함시키는데, 이런 경우에는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한약을 복용하거나 또는 심장과 관련된 경락의 경혈을 자극시켜서 뇌 기능의 회복을 돕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즉기결에서 이 사라는 것은 깊은 고민과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결한다는 것은 기가 결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즉기결은 비위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주로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 또 생각이 많은 성격의 경우 기가 울결이 잘 되기 때문에 유방에 물혹이 생기거나 또는 경결 또는 자궁 근종 또 갑상선 질환 또 결석 등의 질환 또는 나중에 이제 오래되게 되면 당뇨병이나 췌장들의 질환들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그러한 울체된 기운을 풀어주고 소통시켜주는 한약을 쓰거나 비장과
관련된 경락에 침출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와 비의 감정은 지나치게 우울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폐와 관련이 있어서 체질적으로 폐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눈물이 많거나 감정적으로 매우 센스티브한 그런 경우가 많고, 슬프거나 우울한 마음이 계속되게 되면 이 폐 기능이 오히려 약해지게 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가족을 잃게 되거나 슬픔과 낙심이 오래가게 되면 기운이 눈 녹듯이 녹아내려서 깔아지고 사라지게 되니까 무기력증 또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에는 이 폐 기능을 강화시키고 기운을 도와주는 한약치료 또는 폐와 관련된 경락의 경혈을 자극시켜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공과 경은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것을 말하는데, 신장과 방광과 연관성이 많습니다. 무서운 공포를 느낄 때 등골이 오싹해진다는 표현은 이 등 부위에 방광 경락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놀라거나 두려움이 오래가게 되면 신장과 방광이 약해져서 소변을 자주 보는 신경성 빈뇨증이나 아이들에게는 야뇨증이 잘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신장이나 방광을 보호해주는 약을 쓰게 되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경락의 경혈을 자극시켜서 치료하게 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유를 모르게 가슴이 좀 두근거리거나 또는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해지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공황장애, 또 공황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쟁이 치열하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향후 먹고 살 걱정, 또 취업 걱정, 가족 걱정, 건강 걱정들이 누적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증상으로 약을 장기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한의학적인 한약과 침치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증상에 맞게 한약이나 침치료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기본적으로 좋은 방법이지만, 우선 심칠정지 부침, 자신의 감정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즉, 감정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인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너무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구나, 또 너무 슬퍼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성인의 경지에 이른 경우에도 버럭 화를 내거나 잘 안 될 수 있죠. 좀 늦거나 나중에라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죠. 즉, 그 순간부터 바로 힐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이 이제 유행하는 위파사나 명상, 또 거울 명상, 또 관법, 또 여러 가지 수행법,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각자의 처지에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꾸준하게 실천하시게 되면 마음의 균형과 조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명옥헌 한의원 김진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